냄새 안 나고 초파리 안 오며 늘 깨끗한 주방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처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 초파리 등으로 머리 아파해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비지캔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원반같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양면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통 안에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세팅을 하는데요. 요 묶는 날개 끈이 그 접착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쓰레기통 사용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세팅한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일반 비닐봉투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든 아니면 일반 봉투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왔는데요. 뚜껑의 손잡이를 엄지손가락을 잡고 지렛대를 일으키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비지캔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비지캔 고객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닫았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초파리가 온다는 고객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선 그 패킹이 이탈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탈이 되었다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비지캔은 종량제 봉투를 기준해서 1리터, 2리터, 3리터, 크게는 5리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 공간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래 사용하실 때는 적당한 높이의 받침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내부에 약간의 냄새가 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락스 희석액에 담가서 세정을 하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비지캔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중형입니다. 앞으로 소형과 대형의 세 가지 상품을 구성을 해서 냄새 안 나고 초파리 안 오며 늘 깨끗한 주방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